중국의 정찰 풍선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한층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미국도 정찰 풍선을 띄운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기초, 불법 진입 외국의 领空, 并不是什么稀罕事。 就像我刚才所介绍的那样，仅去年以来，美方的高空气球未经中国相关部门批准，就十余次非法飞越中国的领空。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그 풍선이 어떤 풍선이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주장에 미국 백악관은 즉각 반박하고 나왔습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가 중국 상공에서 감시기구를 운영한다는 어떤 주장도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수집을 위한 고고도 감시 풍선 프로그램을 보유한 건 바로 중국이며 중국이 미국과 5대륙에 걸쳐 40개가 넘는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4일 중국 정찰 풍선을 떨어뜨린 이후 북미 지역 상공을 날아다니는 물체 3개를 추가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와 캐나다에 이어 가장 최근엔 지난 12일 미시간주 휴런 호수 상공에서 팔각형 비행 물체가 격추됐습니다. We do not know what it is right now. You know, I've seen all kinds of speculation from another Chinese object to an academic who put up some sort of, you know, sensing device. We don't know yet. That's why we like to collect things. 중국 외교부는 추가로 격추된 세 가지 물체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